아삭아삭한 연근에 상큼한 유자향을 더한 들깨 연근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인기 정말 좋습니다. 연근을 고르실 때는 마디가 있고 단단하면서 무게감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끝부분에 큰 구멍이 있으면 질감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흙이 묻어있는 연근이 더 신선하고 보관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흙을 닦아낸 연근이고요. 무게는 300g입니다. 감자칼로 껍질을 얇게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긴 연근은 양 끝을 자르고 흐르는 물에 씻는데 구멍 안쪽에 또 물을 흘려넣어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연근을 담가 놓을 식초물을 만들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연근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0.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근을 만들어둔 식초물에 넣어주세요. 식초를 희석한 물에 연근을 담가 놓으면 조리 중에 연근이 갈변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담가 놓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후에는 식초물에서 연근을 건져서 찬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찬물에 헹구면 남아있는 식초의 맛과 전분이 제거됩니다. 전분을 데치면 때때로 물러지거나 끈적거리는 질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분을 제거하면 연근이 더 아삭아삭해지고 맛이 깔끔해집니다. 물을 바꿔가면서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변색이 되지 않도록 담가놨다가 데치기 직전에 건져주세요. 이제 연근을 데치는데 끓는 물 1리터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소금이 녹으면 연근을 넣고 2분간 데쳐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에 연근을 데치면 연근이 흐물거리는 것을 방지해서 더 아삭아삭해지고 색이 변하지 않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데친 연근은 건져서 바로 찬물에 넣어주세요. 차가운 물에 식히면 연근이 물러지지 않고 더 아삭해집니다. 연근이 식으면 체에 맞춰서 물기를 빼주세요. 연근을 버무릴 그릇에 다진 마늘 한 작은 술, 소금 한 작은 술, 유자청 두 큰술을 넣고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서 잘 섞어주세요. 연근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들깨가루 네 큰술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연근의 아삭한 식감과 유자향의 상큼함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릇에 담고 들깨가루를 뿌려주세요. 고소하고 아삭한 들깨 연근 무침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유자향의 매력에 반하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